곱게 뻗은 철로 위로 열차가 미끄러져 들어옵니다. 다음 달 중순 개통하는 수서발 고속철도 SRT입니다. 광주 송정역까지 최단 소요시간은 1시간 27분. 비용도 KTX보다 14%가량 저렴합니다. 고속열차 운행 편수도 기존 48편에서 86편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이용객으로서 열차편이 많아진다는 게 참 편의성을 높인다고 생각하고요. 친정이 멀어서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. 우리 열차는 서울 강남 쪽에서도 이제 KTX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 호남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. 호남선은 용산역, 경부선은 서울역이라는 기존의 공식도 깨졌습니다. SRT가 개통하면 이곳 수서역뿐 아니라 용산역과 서울역에서도 호남선 고속철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고객을 뺏길까 봐 코레일 측이 출발지 구분을 없앤 건데 인터넷 할인폭도 30%로 확대하고 마일리지제 요금 할인도 실시합니다. 비교 경쟁을 통해서 철도 운영회사 간 상생 발전과 그리고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통해서 국민 편익이 많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SRT의 개통으로 본격적인 철도 경쟁 시대가 열리면서 이용객들의 편의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